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우리도 장중에 PPI 지표, 중국의 P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미국의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관련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Be extraordinary elevated. 이렇게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우리는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a big driver, 큰 원인이라는 것도 압니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기 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해왔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첨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어떨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백악관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CPI와 관련된 지표가 아마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고 내일이면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저는 불안합니다. 백악관에서 벌써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건 엄청나게 높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사실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네. 지금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여기에서 발언 중에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일부주 특히 이제 뭐 서부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은 네. 이제 거의 휘발유가 갤런당 6달러까지 가거든요.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리터당 한 1,600원, 1,700원대로 이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보통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전에 그 정말로 살기 좋았던데 80년대 이후 한 90년대 돼가지고 클린턴 행정부 때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됐던 당시에 어땠냐면은 갤런당 1달러 정도에서 1달러 그렇죠. 20센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1리터에 한 3,400원 하던 그 시절에 비했을 때 지금 거의 한 5배 이상이 뛰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내일 이렇게 높은 CPI가 발표가 되면 내일도 미국 시장 한번 또 크게 출렁거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미리 선반영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좀 선반영은 돼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지금 그 많이 그 갭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갭 하락을 하는 데 비해서 다우존스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닥을 받쳐주는 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기술주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깔려있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봤을 때 는 지금 그 오히려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이제 약간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큰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 CPI 오늘 밤에 어떻게 발표될지 내일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셀럽의 말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간밤에 트위터의 주가가 1.7% 가깝게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트위터의 CEO인 파라그 아그라왈이 한 가지 이 멘션을 남겼습니다. 트위터의 현지 시간 4월 10일에 남긴 멘션인데요. Elon has decided not to join our board.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이사회에 합류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번복이 된 건데요. Elon is our biggest shareholder. 머스크는 여전히 최대 주주이고 그의 동참에 이 트위터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 보도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은 것인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트위터의 CEO가 남긴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는데 자, 일론 머스크 오늘 이것도 어제 저녁부터 이게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일론 네.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는데 이사회에는 또 참여하지를 않겠다라고 하네요. 도대체 이 머스크의 심리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책임을 보니까 지지시다는 건가요? 결론은 첫 번째 나는 이거 책임 못 지겠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최대주니까 니네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결국은 이분의 메시지죠. 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땐 그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그 이렇게 해서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에 트위터는 갭상승이 아주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트위터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괜찮아 언제든지 네가 우리한테 관심이 있고 정말로 뭔가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 같으면 들어와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일론 머스크는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트위터의 주가가 올라가면 본인도 좋은 거고 예. 트위터의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뭔가 자꾸 코멘트를 해준다거나 트위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또 트위터 측에서도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약간 이상하게 아니면 뭐 본인이 봤을 때 좀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트위터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과연 트위터를 또 어떻게 다룰지 뭐 과거에 우리가 많은 걸 봤으니까요. 코인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흔한 말로 떡상시키는 재주를 가진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자 이번엔 트위터를 어떻게 다룰지도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용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간밤에는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베어드 애널리스트인 트리스탄 게라가 한 가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반도체 수요 둔화는 엔비디아에게 bad news,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4월 11일에 장중에 나온 소식으로 이와 함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The forecast for NVIDIA data center revenue is still very strong. 데이터 센터의 매출 추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수요가 둔화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NVIDIA의 주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엔비디아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베어드 측에서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반도체 수요 둔화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 주들은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그 암호화폐 채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채굴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둔 상태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그 이더리움 같은 이 주요 이 암호화폐들이 더 이상은 채굴하기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가장 큰 포션은 역시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가 이제는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반도체의 생산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희귀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네온이나 크립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세논 같은 이런 그 희귀 가스가 아주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이지만은 절대 필요한 그 공정상에 그렇죠. 필요한 그건데 이게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서 분명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에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수급 그리고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도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보는데 이 반도체도 두 개로 갈라져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10나노 이상의 일반적인 그 약간 저성능이지만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쓰는 이런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뭐 2나노, 3나노의 초미세 공정을 가지고 가는 이런 반도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초미세 공정 반도체들은 분명히 수급에서 영향을 받지만은 어느 정도 큰 것들 즉 얘기해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이런 조금 그 약간 범용성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오히려 그 이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뭐 테슬라 너무 많이 사시지만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시거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포인트, 투자 포인트나
뭐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시점이 된다면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 강력한 그래픽 카드, 그다음 두 번째는 AI와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그 기술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기반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절대적으로 이 위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인데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매력이 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저금리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투자 전략까지 함께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해주신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